미니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K-POP 아이돌 육성 시스템에 불만을 품고 직접적인 행동을 취했는데요. 민 대표는 현재 일부 언론과 접촉하면서 뉴진스를 위한 것이라 해명 중입니다. 지난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후 민 대표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안을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라고 규정하며 하이브에 관련 문제 제기를 하자 해임 절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일릿을 원색적으로 깎아내렸는데요. 민 대표는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 아일릿은 미니진 풍, 미니진 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니진은 입장문에서 뉴진스를 지속적으로 언급했는데 뉴진스를 자신이 혼자 만들어낸 결과물 내지는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 B씨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제작하는데 큰 공을 세운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그러나 뉴진스는 결국 민 대표가 몸담고 있는 어두워 크게 볼 때는 하이브의 성과다. 뉴진스라는 그룹을 개인의 사유물 소유물 정도로 생각한 행동이 아닐까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닌 어두워 경영권 탈취 의혹인데요. 이에 업계 관계자는 민 대표로 인해 뉴진스 멤버들이 동요한다면 향후 하이브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며 단순 경영진 교체, 민 대표 사임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진스는 오는 5월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요. 뉴진스가 몸담고 있는 어두어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결코 멤버들의 컴백에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민 대표가 주장한 뉴진스를 위한 행동이 멤버들과 충분한 소통이 된 상태에서 나온 입장인지 사전 검토 없이 단순히 하이브의 불만을 품은 행동인지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